인질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에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을 소환했습니다. 강원경찰청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